오늘 잡은 소, 소의 우둔을 당일날 도축한 것만 씁니다. 당일날만 쓸 수 있고 이제 접시에 붙어도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찰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, 이런 식감 때문에 사시미를 드시는 거거든요. 소의 엉덩이, 우둔,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숙성이 돼서 이게 이 쫄깃한 맛, 그러니까 특유의 그 식감이 없어져서 그거를 육회를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육회하고 사시미는 같은 부위인데 이게 오늘 먹느냐 내일 먹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. 기름이 없을수록 이 담백하면서도 특유의 어떤 생선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식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좋아하시고, 저희 집은 이제 채끝만 쓰는데 채끝이 기름기가 좀 덜하고, 그다음에 손님들 입장에서는 로스가 안 나기 때문에 고기를 좀 두껍게 썰어서 스테이크식으로 손님들한테 내거든요. 야, 뭘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지? 주인님 할 얘기 없나? 주인님 하지 말고. 아우, 뭔가 있을지 여기 안 돼? 알겠어요. 소포장을 안에 한 3kg 정도. 이모, 여기 스프를 넣어줘요.
그게 없나? 아까 와서